개고기를 먹은 후 당뇨가 나아졌다고 믿고 약까지 중단했다는 전 씨. 그 현재 건강 상태를 검사해봤습니다. 과연 개고기만으로 병이 나아졌을까요?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. 검사 수치가 더 안 좋아진 겁니다. 또 보신탕 먹고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지난번 7월 2일 날 검사한 결과가 당화혈색소가 9.0이 나왔어요. 전창환 씨가 약을 중단하고 개고기를 매일 챙겨 먹은 지 넉 달 만에 당뇨는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. 개고기 효능이 없었던 걸까요? 운동 많이 하고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근력이 생기려면 아무래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는 같은데 지금 뭐 개고기를 먹어서 당뇨가 좋아졌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돼요.